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입니다. 항상 강경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에 관한 중동 이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계속해서 이 민간인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가급적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슈 올리는데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에는요, 미국은 좀 빼고 올리겠습니다. 중동에 좀더 집중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그 지역에 관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그런 지역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건 없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계속 여기 언급된 나라들은, 지역들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집트부터 소식을 전파하도록 할게요. 어제 뉴스입니다. 네, 과연 이집트는 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구호 트럭 60대가 가자지구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레인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럭을 선별해서 이 라파 국경을 넘어서 이 가자로 보낼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최소한의 구호품을 보내되 난민은 그 이집트로 올수 없게 그렇게 블로킹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싶고요. 뭐 언론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집트가 지금 쉽게 이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몇백만 명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오면 또 사회적 문제랑 또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현재 정권 잡고 있는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에 어떻게 반기를 들고 올라온 세력입니다. 근데 이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 가자지구를 거의 통치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하마스가 이 무슬림 형제단에 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엄청 편한 사이는 아닐 수 있다. 물론 세월이 약간 흘렀기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정치파로 봤을 때 엄청 편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봐지는 거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요르단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그 저번에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저번에 이제 병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500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증거도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요르단이 약간 뉴스 추천했다가 반짝으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요르단도 그 이스라엘 규탄한다는 식으로. 네, 잠시 또 주춤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협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국왕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운루아라고 제 영상 몇번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실 법도 한데, 네, 중동 이슈에서요 운루아도 좀 빠질 수 없습니다. 운루아라는 게 이제 UNRWA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집중적으로 도우는 난민기구거든요. 유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가자지구랑 서안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도 역시 이 운루아가 많고요. 난민촌이 많고, 그리고 요르단 시민들의 대다수가 아주 많은 수의 대다수라고 하기 좀 아무튼 다수가 네. 다수가 팔레스타인 출신들이죠. 아무튼 이제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네, 좌우간 그 요르단 국왕이 이 운루아의 그 회동을 해 가지고 그쪽 대표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에 NGO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제 비정부 단체겠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가자지구를 좀 도와달라.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 난민기구 역할은요 무기 제공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논문을 읽어봤지만요 그 운루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치안권 그리고 군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잘안 잡혀 있습니다. 군사를 뭔가 총기를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다른 복지, 뭐 재정 지원, 식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생각보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나라 중에 가장 최근 소식이 덜 따끔따끔한, 덜 뜨끈뜨끈한 나라거든요. 어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최신 볼만한 걸좀 가져왔습니다. UAE가 이 가자 지구에 관련해서 긴급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좀 투표도 하고 약간 그랬던 적도 있죠. 그 제재하는 거, 그러니까 휴전 결의안 이런 것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연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엔에다가 계속 외교적 요청을 하고 있고 1, 2, 3번 다 공통점이 뭡니까?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이제 그냥이라고 하긴 좀 너무 가벼운 소리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뭔가 외교적으로라든지 뭐 언론 뭐 이렇게 미디어적으로라든지 일단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또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일하는 목소리가 많은 거죠. 하지만 군사적 행동은 전혀 없다라는 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에 그 사우디 국방장관이 방문했나 봅니다. 네, 거기서 적극적으로 휴전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이 가자지구 전쟁 이런 데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죠. 일단 다른 나라, 강대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런 여론을 모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미디어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그 충돌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만 좀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그 최근의 뉴스는 아니지만요.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 공격을 송성파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로얄티라고 하거든요. 송성파를 영어로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이란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꽤 많죠. 뭐 이제 하마스도 물론이고 헤즈볼라, 뭐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시리아 정부군까지 그리고 예멘에서 후티 반군까지.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후티 반군이 선전 포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날린다고 하죠. 일단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좌우간에 이란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대리 세력이라 할수 있죠. 예,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 내에 뭐 쿠드스군이라든지 정규군이 뭐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라는 건 소식은 없죠. 제가 그렇게 좀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자치 정부 PA는요, 하마스의 세력과는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이 자치정부는요, 사한지구랑 가자지구를 다 통솔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마스입니다. 네,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한지구에 대한 영구적 해결 없이는 가자지구의 관할을 거부하겠다라고 있습니다. 예, 그둘다 이제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은, 아무래도 이 마무드 아바스의 입장에서는 이 가자지구에 아무리 그래도 하마스가 아직도 뭔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뭔가 거기를 관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겁니다. 7번 갈게요.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 입장으로 이번에 하지 않고요. 여기로 통해서 헤즈볼라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마스의 고위 의원인 무사 아브 마르주크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어로 된 거를요, 그대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헤즈볼라와 서한지구의 형제들에게 많은 걸 기대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 우리 형제들의 수치스러운 입장에 대해 실망했다 설명했다. 이것이 뭡니까? 자, 헤즈볼라도 비판을 하고 있고, 서한지구도 비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마스가 아무튼지 공지에 몰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하게 되면은 헤즈볼라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서한지구 사람들도 뭐 인티파다 같은 그큰 규모의 봉기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아닌 것 같죠. 하마스가 보기에는 예, 무슨 말이냐? 헤즈볼라가 지금 우리가 보면 왜
계속 공격하고 준비가 돼 있다, 뭐 계속 공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대규모의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헤즈볼라가. 그걸 여기서 좀 유추할 수 있고요. 서한지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테러라든지 이런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거기 여기도 뭐 전면적인 시위, 뭐 대규모의 그런 민중봉기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일단은 뭐 물론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볼수 있는데 아무튼 현상은 그렇고 하마스의 고위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타르 들어가 볼게요. 예, 생각보다 카타르가 조금 더 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조금씩 볼게요. 네, 태국 외무장관은 인질로 잡힌 태국인 2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화요일에, 오늘이죠? 제가 지금 화요일 찍고 있으니까, 카타르와 이집트를 긴급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카타르도 당연히 갔죠. 여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요. 그, 제가 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 국장과 카타르에 있는 지금, 하마스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수뇌부라고 해야 되나요? 만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질에 관한 협상을 위해서 만났던 얘기가 있고, 그 사이에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다이 종합해서 볼 때, 카타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창구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같은 자리에 진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뭐, 하마스, 이스라엘, 이런 세력들. 여기서 조명할 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있던 겁니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카타르에서는요, 그, 미국 기지도 있죠. 미군 기지가 있고, 또, 미국과 아주 앙숙 관계였던,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하마스도 있지만은, 뭐, 탈레반, 이런 세력들도 카타르하고 교류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같이 붙어 있기가 참, 예, 같이 붙어 있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력들이 같이 합쳐져 있다는 게, 같이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좀 신기스럽다. 볼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조금 카타르 소식이 주춤하다가, 요즘 들어서 며칠 근래로 좀 그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태국도 이제 인질 논의 때문에 카타르에 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도 좀 볼만한 게 조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레바논은 헤즈볼라랑 다릅니다. 레바논, 물론 이제 헤즈볼라도 하마스처럼 무장 정파예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그냥 군사력도 있고, 정당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정당이랑 일개 정부는 다르죠. 그 정부를 현재 임시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나지브 미타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카타르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역할이 조금 더 보이죠? 이 가자지구 현황과 그리고 지금 충돌로 인해 가지고 레바논 내에 파급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팔레스타인 영토랑 지역 쇄신의 발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팔레스타인 얘기도 해주고 뭐 이제 레바논 상황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양측 전쟁에 참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어떻게든 좀 참전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최소한 이 레바논 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레바논 정치인으로서 과연 헤즈볼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레바논 정부군이 아무튼 전력으로 봤을 때 헤즈볼라에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정치적 발언 최소화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동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 그리고 국가의 입장을 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 10월 7일 이후로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헤즈볼라랑 이란이 분명히 전면전 뭐 계속 뭐 무기에 대해서 일으키겠다를 얘기했었는데 그걸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아랍 국가는 계속 이제 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뭔가 헤즈볼라랑 이란 측 나머지 아랍 국가 측 봤을 때 뭔가 이두 측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뭔가 전쟁을 직접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 확전의 가능성이 있는 그거 만들 가능성이 있는 헤즈볼라 뭐 이란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말로는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면전으로서 정규군이 뭐 헤즈볼라의 군대가 파견되는 그런 건좀잘안 보이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확전의 가능성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한 곳에 터졌으면은 도미노 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많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생각보단 좀 주춤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스였습니다. 아디오스.